예, 안녕하세요. 자금관리사 제9회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담당한 부분이 외환관리편하고요. 그리고 중장기 직접금융을 제가 담당을 했는데, 실제 출제된 문제 중에서 그 외환관리편, 그리고 중장기 직접금융,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9회차 시험 나온 거에서,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한치료에 근무하는 뭐 김민국 씨가 미국으로 출장을 가기 위해서 회사에서 원화로 출장비를 받았어요. 그러면 원화로 받은 걸 이제 달러로 바꿔야 될 거라서 외국한 은행에 가서 달러 현금으로 일단은 환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은행에서 적용한 환율은 뭔가요? 이런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외국한 매매율을 한번 물어보는 건데 뭐잘 아시는 것처럼 외국한 매매율은요 도매 환율이 있고 그다음에 소매 환율이 있고 두 가지가 있죠. 뭐 아시겠지만 일단은 도매 환율에 해당되는 게 외국한 은행 간 매매율이고요. 은행 간 매매율.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사실은 우리가 그걸 쓸 일이 없죠. 일반 기업이나 일반 고객이 이걸 이 매매율을 적용할 일이 없고요. 그다음에 대고객 매매율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고객 매매율이 네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네 가지 중에서 주로 많이 쓰는 게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전신환 매매율이 있고 전신환 매매율 그다음에 현찰 매매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신환 매매율하고 현찰 매매율 중에서 일반 고객이 그냥 소매로 은행에 가서 뭔가를 바꿔야 되겠어요라고 직접 이제 현금을 뭐 바꾸자. 즉 당장 이자를 현금을 바꿔서 쓰는 게 이제 현찰 매매율이고요. 물론 여기도 이제 현찰 매도율하고 그다음에 현찰 매입률 이렇게 있죠. 현찰 매입률. 이것도 전신환 매매율도 대고객 전신환 매입률이 있고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주로 이제 수출업체들이 이제 쓰는 것들이고 이거는 이제 와이어 그 트랜스퍼 송금만 쓸때 이제 전신환 매매율을 주로 쓰는 거고 현찰 매매율은 실제로 이제 현금을 보관을 해야 된다든지 현금을 운반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포함이 돼. 그럼 현금 유지 코스트가 필요하니까 전신환 매매율보다는 현찰 매매율이 좀더 높은 그런 경향이 일단 있습니다. 자, 어쨌든 거꾸로 됐네요. 전신환 매매율하고 현찰 매매율을 보면 좀 이렇게 거꾸로 되는 현찰 매도율이나 현찰 매매율이 조금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매도율이냐 매입률이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뭐 일반적으로는 전신환보다는 현찰 쪽에 조금 있잖아요 코스트가 높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어요. 현찰 매도율이 이 매도율과 매입률을 설명하는 건 항상 은행주의 우리나라 그이 항상 보면 환율이 고시라는 게 은행주의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현찰을 갖다가 현찰 달러를 갖다가 얼마를 매도하겠습니다라는 이 매도율은 은행이 고객한테 매도한다는 거고 매입률은요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매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김민국 씨가 원화를 가져가서 은행에서 돈을 바꿔야 되잖아요. 달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원화를 받고 달러를 파는 거죠. 달러를 파는 거니까 현찰 매도율을 적용을 하게 될 거예요. 달러 현찰 매도율. 20번에서 은행 간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기관이 아닌 것은 외환시장 참여 기관은 외환브로커, 중앙은행, 외국한 은행들이고요. 외국한 은행은 이제 주로 메이저 플레이어죠. 그리고 중앙은행은 환율을 조금 조정하는 역할에서 개입을 하고 외환브로커도 물론 당근 있습니다. 선불회사가 일단은 아니죠. 그다음에 21번에서요. 다음 표는 대한은행의 투웨이 방식으로 투웨이라고 하면 매도호가, 매수호가 이런 호가가 두 가지 방식으로 동시고시되는 건데 투웨이 방식으로 고시한 달러 원화, 그다음에 달러엔, 유로달러, 파운드달러의 현물 환율과 스왑 포인트다. 민국은행이 1년 후에 유로달러 포지션은 1천만 유로 숏 포지션이다. 이 포지션을 스퀘어 포지션을 가져가고자 한다. 따라서 1천만 유로를 선물환으로 대한은행에서 매입하고자 한다. 이 경우에 적용받는 환율은 무엇일까? 자, 외화에 대해서 숏 포지션이라고 말이 나오게 되면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건 수입업체인가 보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숏 포지션은 이 외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되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외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되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손해를 보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숏 포지션이고, 그다음 외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익을 보는 사람은 롱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우리나라 기업이 있고,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으로부터 뭐, 수입을 하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달러로 돈을 갖다 이제 그 수입 대금을 지불을 해야 되니까, 그 달러의 가격이 상승하면 안 되죠. 달러 가격이 1,000원이었는데, 달러 가격이 2,000원이 되었다. 이러면, 1달러에 사기로 한 거를 옛날에는 1,000원만
1,000원 주게 되면 1달러를 바꿔서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2,000원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불리해진다고요. 그래서 외화의 가격이라는 게곧 환율이니까 이 외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불리한 사람은 수입업체고, 그다음에 외화의 가격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또 환율이니까 그 외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유리하게 되는 사람은 수출업체입니다. 1달러를 받아서 환전을 했는데 옛날에는 1,000원이었는데 이제는 2,000원으로 환전할 수 있다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숏 포지션이라는 사람은요, 수입업체고 이 사람들은 이 외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되게 불리합니다. 그래서 유로 달러 포지션이 유로 숏 포지션이라고 했잖아요. 유로 숏 포지션이라는 이야기는 유로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되게 불리해진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로를 미리 사놔야죠, 이제. 그 1,000만 유로를 갖다 선물 안으로 미리 사놓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다. 이때 적용되는 환율이 무엇일까요?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US 달러 KRW 환율, US 달러 JPY 그다음 환율, 그다음에 유로하고 그다음에 US 달러 환율, 그레이트 브리튼 파운드하고 US 달러 환율이 나와 있는데 환율 표기는 늘 그렇죠? 이렇게 우리 책에서 보는 환율 고시표에서 나오는 표기는요, 왼쪽에 나오는 게 베이스 크런스 기준 통화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US 달러, 유로, 그레이트 브리튼 파운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들이 각각 이제 기준 통화죠. 얘들을 얼마에 살 거니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게 오른쪽에 있는 통화입니다. 1달러를 원화로 얼마에 살 거니? 그럼 1달러를 JP 몇 엔으로 살 거니? 그 다음 1유로를 몇 달러로 살 거니? 그 다음에 1 그레이트 브리튼 파운드를 몇 달러로 살 거니? 이런 식으로 해서 왼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기준 통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가격 표시 통화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게 되면 왼쪽에 나와 있는 게 분모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분자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분모에 있는 하나 살려고 하게 되면 분자에 있는 거몇개 줘야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 같은 거죠. 자, 표시도 방법을 보게 되면 환율이요, 그 US 달러하고 코리아 원화하고 그다음에 US 달러 JPY로 보게 되면 둘다 환율이 그 우리나라 거는 뭐 1,100원 단위고, 그다음에 US 달러 대비 JPY는 77원이잖아요. 위에 그 스팟 환율을 보게 되면 이처럼 환율이 10원보다 올라가 있는 경우 환율이 10원보다 높죠. 77원 이렇게 되면 1,107원 이런 거요. 10원 이상의 이제 두 자리 숫자가 돼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환율 표시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딱 표시합니다. 그다음에 환율이 만약에 10원 미만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단자리 표시가 되겠고요. 그게 뭐냐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유로하고 파운드하고 이두 개는 단자리죠. 1점 얼마, 1점 얼마 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1.3, 1.6 얼마. 자, 이럴 때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게, 지금 유로하고 US 달러에서 1310, 1.310, 그 다음에 1.315, 1.315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스팟 환율인데 거기 보면 마이너스 4.32, 마이너스 4.12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자, 이것들이 그냥 소수점 이하를 바로 빼는 게 아니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는 그대로 두고 셋째, 넷째 자리부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 어이그 미국은행은 그이 유로를 갖다 미리 사자라고 약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유로를 미리 사자라고 약속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 환율 표시된 환율표를 볼 때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럼 유로를 파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로 파는 환율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 환율 표시하는, 환율 고시하는 거는 은행이 고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얼마에 사겠다, 은행이 얼마에 팔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돈을 갖다 사와야 되는 거죠. 민국은행은 이 사와야 됩니다. 유로를 갖다가 미리 사자, 대한은행에서 사자라고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는 가격은 얼마로 사면 되는 거니 그죠? 사는 게 언제냐면 지금부터 1년 후에 사는 거죠. 그래서 표시를 볼 때는요, 매도 환율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로하고 유로 대비 US 달러 무슨 환율을 봐야 될 거냐면 매도 환율을 봐야 될 거예요. 고시한 사람이 이 유로를 갖다가 US 달러 얼마에 매도하겠다 이렇게 된 걸로 봐야 될 거라고요. 그래서 매도 환율을 보면 지금 현물 매도 환율이 스팟이요. 스팟이 나와 있기는 스팟 매도 환율이 1.3115잖아요. 그러니까 1.3115입니다. 스팟이. 그다음에 이게 스왑 포인트를 갖다 감안을 해서 순도 환율을 갖다가 계산하면 될 텐데 스왑 포인트. 이 스왑 포인트는 몇 년짜리면 지금부터 1년 뒤니까 1년짜리 스왑 포인트를 감안하면 될 거예요. 물론 이것도 매도 쪽을 보면 됩니다. 매도 쪽을 보니까 82.80이에요. 마이너스 82.8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81.80이라는 게 요거 82.80이라고 해서 야 이거 1.3115 마이너스 바로 82.80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산되는 거는 요 82.80원, 요 뒤에는 앞에 나오는 빅 피규어 말고요. 그 뒤에는 두 개, 뒤에 나오는 셋째, 넷째 자리에 해당되는 게 요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3115 마이너스 0.00까지죠. 0.00까지 쓰고 그 다음에 셋째, 넷째 자리부터 얘기한 거죠. 8280 이렇게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대충 1.3032 뭐 이렇게 나옵니다. 1.3032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22번 문제 볼까요? 상기 문제에 주어진 표에서 Great Britain 파운드하고 그 다음에 US 달러하고 6개월 수화 포인트는 마이너스 44.40, 마이너스 39.40으로 표시되고 있다.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뭘까? 이런 얘기네요. 수화 포인트를 보니까요, 왼쪽에 그이 비드 쪽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오퍼 쪽이 있는데 사겠다는 환율, 그 다음에 팔겠다는 환율에서 수화 포인트 각각 마이너스 43.40하고 39.40 나와 있습니다. 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뭘까? 사실은 이걸 뭘 물어보는 거냐면 어느 나라 통화가 좀 고금리 통화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이게 헷갈리죠. 되게 보게 되면. 그래서 그냥 아주 쉽게요. 그냥 우리나라는 그이 유로 뭡니까? 유로가 아니고 우리나라 돈하고 그다음에 US 달러하고 환율을 갖다 한번 비교해 보면 돼요. 자, 일단은 US 달러하고 코리아 환율이 있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리고 스왑 포워드 포인트를 보게 되면 포워드 포인트 또는 스왑 포인트요. 상관없어요. 뭐라고 쓰든지 간에. 포워드 포인트는 이거는 이제 현물 환율하고 그 다음에 미래 환율하고 두 가지를 말하는 건데 우리나라하고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고금리라서 미국보다는 고금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보게 되면 선도 환율이 우리나라 금리보다는 높습니다. 우리나라 환율보다 현물 환율보다는 높아요. 그래서 왼쪽에 쓰는 게 비드잖아요. 사겠다는 거에 대한 포워드 포인트고 오른쪽이 팔겠다는 거에 대한 포워드 포인트인데 보시면. 위에 표를 한번 보세요. 21번 표를 보시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포워드 포인트를 보면 어느 게 크는 거냐면 오른쪽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겠다는 쪽에서 은행이 사겠다는 쪽에서 나와 있는 것보다는 포워드 포인트보다는요. 팔겠다는 쪽에 포워드 포인트가 더 높습니다. 자, 이거는 금리로 본다면요. 금리로 본다면 왼쪽에 있는 게 US 달러고 오른쪽 게 코리아 원화잖아요. US 달러, 그다음에 코리안 원화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낮고요, 이게 높다 이런 뜻입니다. 금리가.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게. 포워드 포인트를 보실 때는 항상요, 이거는 절대값으로 보십니다. 절대값. 그다음에요. Great Britain 파운드하고 GBP하고요, 하고 그다음에 US 달러가 있는데, 자, 그이 Great Britain 파운드하고 US 달러하고 두 개가 비드에 대한 스왑 포인트, 사겠다는 쪽에 대한 포인트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팔겠다는 쪽에 포인트, 절대 값을 보게 되면 이게 높죠. 이게 높고 이게 낮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것도 환율로 본다면요. 그레이트 브리튼 파운드가 있고, 그 다음에 통화로 본다면, 그 다음에 US 달러가 있는데, 이건 그러면 어느 쪽이 큰 거냐. 이게 높고 이게 낮다. 이런 뜻이죠. 이거 순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파운드의 금리가 달러의 금리보다 높다. 이렇게. 그리고 23번 볼까요? 수입업체가 달러 환율이 상승할 경우, 즉, 달러가 강세가 될 경우에 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전략 중에 가장 적절한 전략은 뭘까요? 여기서는 은행에서 하면 수입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되게 곤란해요.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1달러에 2,000원이 돼버렸다. 이렇게 되면 대단히 곤란하죠? 그래서 쓸수 있는 전략이 뭘까? 자, 이거는 달러의 가격이 오르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분모에다가 US 달러를 쓰고요. 그다음 분자에다가 코리아 원화를 쓸게요. 그래서 마치 이걸 뭐처럼 생각하냐면 이걸 기준 통화라고 하는데 베이스 커런시 이걸 우리는 그냥 이렇게 표현합시다. 이거는 상품 통화다 이거다. 상품 통화. 그리고 위에 나와 있는 건그 통화, 이 상품 통화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격 표시 통화예요. 이게 오르면 되게 곤란한 사람이에요, 수입업체는. 그래서 지금 예컨대, 현재가요? 현재 이쯤 있습니다. 현재 환율이 1달러가 예컨대 1100원이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1100원. US 달러당 1100원이다. 이게 뭐 1200원으로 오르면 나는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쯤에서 US 달러 대
1200원보다 더 올라가면 큰일 나겠다. 1달러의 가격이. 자, 그래서 이렇게 1200원보다 올라가게 되면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한테 있잖아요. 그죠? 당첨되었으니까 당첨금 받아가세요. 이러는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른 만큼요, 당첨금 받아가세요. 환율 오른 만큼. 그게 그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 콜옵션을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행사 가격을 어떤 일정한 행사 가격을 딱 정하고 이것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 내가 당첨금을 받아오는 구조. 이렇게 하게 되면 환율이 오르는 것도요, 나는 좀 커버를 할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옵션이 달러에 대한 콜 옵션이죠. 달러 콜 옵션. 2번에서 동일한 만기와, 24번에서 동일한 만기와 행사 가격의 콜 옵션과 풋 옵션을 동시에 매입한 옵션으로 환율 변동이 매우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전략으로 프리미엄을 많이 주더라도 양방향으로 수익을 추구할 때 사용하는 옵션을 뭐라고 하는가? 자, 만기도 같아야 되고 행사 가격도 같아야 돼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리면 이게 이제 코리아 원화를 분모자에 두고 US 달러를 갖다 분모에 두자. 밑에 있는 게 상품통화죠. 현재 환율이 여기 있어요. 현재 환율보다 올라가도 당첨금 주세요. 이만큼. 현재 환율 내려가도 당첨금 주세요. 요만큼. 자, 이런 내가 복권 가지고 있고 싶다. 이 복권을 그냥 공짜로 살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복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옵션 프리미엄하고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옵션 프리미엄까지 감안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부터 왼쪽으로 내려가면요, 당첨이 되긴 해요. 근데 실제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려고 하게 되면 복권 구입 비용이랑 이게 이제 복권 구입 비용인데 그게 옵션 프리미엄하고 같아요. 이것보다는요, 더 많이 내려가야만 이제는 이익이 나겠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올라가더라도 복권 구입 비용보다는 더 높이 올라가야만 내가 이익이 나게 될 거예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이익이죠. 이런 전략, 이런 전략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부터 환율이요, 왼쪽으로 확 튀거나 오른쪽으로 확 튀었을 때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런 전략을 갖다가 스트래들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스트래들은 동일한 만기를 가지고 있다. 만기도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행사 가격도 딱 같아요. 스트래들 옵션이다. 25번에서 통화 옵션인 키코에 가입하였던 700여 기업의 손실액이 수조 원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있었는데, 키코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자, 낙긴 옵션, 낙과 옷 옵션을 결합을 하게 되면 키코가 되는데, 낙긴 옵션은 뭘 치게 되면요, 옵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정한 기간까지 가는 동안에 주가라든지 환율이요, 뭔가를 딱 치, 어떤 특정한 가격을 치게 되면 옵션이 발동이 된다. 그게 낙긴 옵션입니다. 그리고 낙아웃 옵션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일정한 만기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 가는 동안에 주가나 환율이 뭔가를 딱 치게 되면 옵션이 사라지는 게 낙아웃 옵션이에요. 그래서 낙긴 옵션이나 낙아웃 옵션은 뭘 치야 된다? 치게 되면 생기는 거냐? 치면 사라지는 거냐? 따라서 환율이 어떤 일정한 환율에 딱 치게 되면 옵션이 생기는 거는 낙긴 조건이고, 그다음에 환율이 어떤 일정한 조건을 치게 되면 옵션이 사라지는 거는 낙아웃 옵션이에요. 이 낙긴 낙아웃 옵션 두 개가 대표적인 배리어 옵션입니다. 배리어랑 경계가를 치냐 안 치냐 이게 따라서 생기냐 안 생기냐 소멸되냐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 있는 거죠. 1번 볼까요? 낙긴 옵션은 특정 수준의 환율에 도달해야만 옵션의 효력이 발생한다. 맞고, 낙가웃 옵션은 특정 수준의 환율에 도달하면 옵션을 소멸한다. 그게 낙긴 조건, 낙가웃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낙긴 옵션과 낙가웃 옵션의 금액은 동일하다. 다르죠. 이제, 자, 이게, 낙긴 옵션과 낙아웃 옵션을 갖다 두개 동시에 이제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무런 코스트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내가 환 위험을 좀 해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낙긴 옵션과 낙아웃 옵션의 옵션 프리미엄이 달라요. 다른데 각개금 나한테서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각개금 만들려고 하게 되면 실제로 옵션 금액을 갖다 좀 옵션에 딱 걸리는 금액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낙긴 조건을 100만 불이라고 하면 낙아웃 조건은 120만 불. 뭐 근데 이런 식으로 원금을 갖다 명목 원금을 줘야만이 두개 코스트를 갖다가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낙긴 옵션과 낙과 옵션의 금액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6번에 환그레이 당사자가 외화자금의 결제 시기를 의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앞당긴다든지 또는 늦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환위험의 감소를 시키는 기법을 리딩 또는 래깅이라고 합니다. 리딩은 당기는 거고 결제 시기를, 래깅은 좀 늦추는 거죠. 27번에서 구매력 평가설에 의하면 두 시점의 양국 간 인플레이션 차이는요, 환율 변화에 같아야 된다고 한다. 자, 이는 이는 다음 중 어떤 차익거래가 성립하기 때문인가?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차익거래가 사실은 성립되지 않아야 된다는 게그 선도 환율을 결정하는 아주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지금 보니까 뭐이
차익 거래라는 게 아무런 이익도 없이 이제 아무런 그 위험도 없이 순수하게 이익만 딱 얻을 수 있는 거래. 이걸 갖다 차익 거래라고 하는데 차익 거래는 아무런 손실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냥 공짜로 이익만 얻습니다. 그런 만약에 거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누구나 그런 거래를 하겠죠. 자기한테 나가는 코스트는 하나도 없고 완전히 이익만 다 얻는 거니까. 불확실성도 하나도 없고요. 사실은 그런 일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익 거래가 잠깐 볼게요. 차익 거래를 한번 봅시다. 차익 거래가 성립되는 경우는 뭔지를 갖다가 1번, 2번, 3번, 4번에서 골라라는 건데 어떤 경우에 차익 거래가 성립하는 거냐? 자, 먼저 환율이 어떤 인플레이션 차이만큼 평가절하 또는 뭐 절상 되지 않은 경우에 이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에서 제화를 매입을 해서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에서 매각을 한 후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낮은 국가의 화폐를 교환하는 차익 거래. 이거는 진짜 차익 거래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차익 거래가 되지 않아요. 1번만 차익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낮은 나라에서 물건을 삽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서 나중에 이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게 되면 물건을 빌리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되게 낮은 나라에서 물건을 빌립니다. 그 물건을 빌려서 예컨대 뭐 인플레이션이 10%인 나라에서 물건을 빌릴게요.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100짜리를 갖다가 액면가 100짜리를 갖다가 가격 100짜리를 물건을 상대방한테 빌려오겠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인플레이션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10%쯤 된다고 했으니까 1년 후가 되게 되면 이 물건의 가격은 한 110원쯤 돼 있을 거예요. 자, 저는 지금 빌린 물건을 갖다가 1년 뒤면 갚아야 됩니다. 자, 지금 당장 물건을 빌릴게요. 인플레이션이 되게 낮은 나라에서. 그리고 이 물건을 가지고 어디로 갈 거냐면 인플레이션이 높은 나라로 가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은 나라로 가서요. 그 물건을 갖다가 매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지금 당장 매각하는 게 아니에요. 1년 뒤에 매각을 할 거예요. 인플레이션 높은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에 갔더니 얼마를 매각이 인플레이션 얼마냐면 20%입니다. 거기는. 그러면 지금 현재 100짜리가 1년 후가 되게 되면 얼마의 가격이 됐을 거냐면 120이 되겠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되게 낮은 나라에서 10%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물건을 갖다가 내가 빌려 와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되게 높은 나라에 가가지고요. 그걸 갖다가 1년 후에 매각을 합시다. 그러면 얼마에 내가 받을 거냐면 120에 받을 거라고요. 인플레이션 높은 쪽에서는. 20%라고 했으니까 그 120을 가지고 다시 인플레이션 낮은 나라에 와가지고 내가 빌린 물건을 갚아야 되는데 빌린 물건을 갚으려고 그때 물건 살려고 하니까 가격이 얼마냐면 그때는 110원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얼마의 이익이 나는 거냐면 10만큼의 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공짜로 아무런 문제도 없이. 자, 그 이익이 어떤 걸 가지고 조정이 돼야 되는 거냐면 환율로 조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예를 든 거는 두 나라의 환율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 10만큼의 이익을 없애게끔요. 환율이 조정이 돼야 돼요. 그게 구매력 평가설입니다. 차익 거래가 성립하지 않아야 되는 구매력 평가설이에요. 그래서 1번이 차익 거래에 대한 예를 든게 맞습니다. 그리고 28번부터는 뭐제 문제는 아니고요. 47번으로 가볼까요? 47번. 자금 조달 방법에 따른 금융시장을 구분할 때에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자금의 수요자가 정권을 발행하고 이를 자금 공급자의 잉여 자금과 직접 교환하는 금융시장. 그러니까 돈 필요한 사람이 정권 발행해요. 그리고 그 정권을 살수 있는 여력이 있는 자금 공급자가 정권을 사고 돈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대주는 시장. 그런 시장이 발행 시장이죠.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같은데. 그리고 이 발행 시장을 다른 말로는 또 직접 금융시장이라고도 합니다. 직접 금융시장이라고 합니다. Directly 하는 거죠. Directly. 돈 필요한 사람과 돈 빌려주는 사람이 Directly 거래하는 것. 이런 게 직접 금융시장이고. 그다음에 자금 공급자하고 수요자 사이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중간 매개자로서 맺어지는 금융시장을 간접 금융시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직접 금융보다는 간접 금융이 훨씬 큰 시장이에요. 48번에서 다음 중 발행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직접 금융 시장에서 발행 시장에 대한 이야기네요. 직접 금융 시장은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1번에서 유가증권이 최초로 발행되어 투자자에게 이전되는 시장이 맞고요. 그다음에 발행 유가증권에 따라서 주식 발행 시장, 채권 발행 시장을 구분할 수 있다 맞죠? 3번에서 발행 시장에 참여하는 세 가지 주체는 발행인, 그다음에 발행 기관, 감독 당국이 아니고 발행인이 있어야 되고 발행인은 이제 어떤 일반 기업들이죠. 돈을 필요로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근데 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거를 뭐 현대자동차가 직접 발행하지는 않고요. 증권회사를 끼고서 발행하죠. 그 증권회사가 이제 발행 기관에 해당되고 그리고 그 증권을 갖다 사줘야 되는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투자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 가지 주체는 발행인, 발행기관, 투자자. 이렇게 될 텐데 감독당국은 아니에요. 자, 페이지를 넘기셔서, 49번 문제에서요. 자본시장법은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과 비금융투자상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금융투자 상품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다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이 되는데, 자, 그 밑에서 한번 봅시다. 금융상품은요, 어떤 여부에 따라서 금융투자 상품하고 비금융투자 상품으로 구분을 한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뭐에 따라서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첫 번째 가에 들어갈 내용은 이제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냐에 따라서 금융투자 상품과 비금융투자 상품으로 구분을 하고, 원본 손실 가능성 중에서도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냐에 따라서 그건 증권이냐 아니면 파생이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4번 문제죠. 그 다음에 답이 4번이었죠. 50번에서 교환사채의 경제적 기능이 아닌 것은, 교환사채는 발행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가 발행을 하긴 했는데, 그 발행된 채권을 들고 있는 투자자는, 채권 발행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장 주식이라든지, 또는 채권 발행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을 갖다가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교환사채에는 붙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유리하죠. 상당히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채권으로만 꼭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이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정 유가증권하고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채권이죠. 그러다 보니까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자금 조달 비용을 좀 낮춰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조금 줘도 된다 이거죠. 두 번째요, 자기 주식을 교환 대상 주식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하여 교환권이 행사되는 경우 유통주식수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교환사채를 들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 교환사채 발행한 회사에 와가지고 사채를 딱 주면서 당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이 있으니까 그 자기 주식을 나한테 바꿔달라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어차피 그 교환사채에 교환 가능한 자산이 만약에 자기 주식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러면 그 교환사채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으로 있잖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의 숫자가 이제 늘어나게 되겠죠. 3번에서 발행사가 보유하는 상장사 주식만을 교환 대상 주식으로 하여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건 아니고요. 발행사가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상장사가 보유하고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 주식도 되지만 또 자기 주식도 됩니다. 이제 채권 발행했는데 기업이 채권을 발행한 거죠. 이게 이제 대차대조표인데 발행한 채권이 교환사채인 거예요. 이 교환사채는 뭔가하고 교환을 할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보유하는 교환사채는 뭔가 교환할 수 있어요. 교환할 수 있는 게 예컨대 여기 있는 상장 주식이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장 주식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기 회사 주식은 아니죠. 상장 주식을 가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본 항목 바로 밑에 보게 되면 이게 자기 주식 같은 거 차감하게 돼 있는데, 자기 주식. 자기 주식은, 상법상으로는 자기 주식을 갖다가 임의로 취득하는 거는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만, 상장을 한 회사 같은 경우는 자기 주식을, 이 회사의 주식이 말이죠.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자기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요 허용이 됩니다. 그게 자기 주식 취득의 특례인데 상장한 기업에 해당하는 교환사채는 교환 대상이요. 기본적으로 이게 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장 주식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51번 볼까요? 다음의 주식 관련 사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전환 사채는 전환 전까지는 사채로 남아 있어서 발행 후에 부채 비율이 상승하는 등 재무 구조가 악화되는 특징이 있다. 전환 사채는 일단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데, 이거는 교환 사채하고 전환 사채는 다르죠. 발행한 증권에 또 있는데요. 채권이 또 있죠. 자, 채권이, 이게 이제 전환 사채를 발행했다라고 하면,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 투자자는요, 이걸 뭘로 전환할 수 있는 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죠. 그때는 자기 주식이 아니고 여기 있는 신주예요, 신주. 요걸로 있잖아요, 그죠? 딱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주식으로 있잖아요, 그죠?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요. 어쨌든 전환되기 전까지는 계속 사채죠, 이제. 만약 전환되고 나면 자본금이 증가하는 구조가 되지만, 전환되기 전에 계속 사채로 남아있어서 부채 비율을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교환사채는 사채권 소지인에게 교환권 행사 기간 내에 사전에 합의된 교환 조건으로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걸 말한다. 교환사채가 그렇죠?
그이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이라는 게그 상등 주식도 될수 있고 자회사 주식도 될수 있습니다. 3번에서 주식 관련 사채는 채권의 안정성과 주식의 수익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나 발행회사에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에 원금 손실이 위험입니다. 어차피 주식 관련 사채라고 하더라도 명목상으로는 사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신용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 채권의 가격은 툭 떨어지게 됩니다. 폭락을 하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4번에서 신주인 숙군부 사채의 발행 시 행사 가격은 기준 주가의 70%로 설정이 가능하다. 자, 이런 것들은 외워야 되는 거예요. 신주인 숙군부 사채를 발행했을 때의 행사 가격, 신주를 살수 있는 이제 권리가 붙어 있는 건데, 그 신주를 얼마에 살수 있는 거는 이런 이야기죠. 그살수 있는, 그, 이, 기준 주가라는 게, 그살수 있는 행사 가격이라는 게 기준 주가의 100% 이상입니다. 70%가 아니고요.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에 신규 상장 시에 우리 사주조합의 의무 사전 배정 비율이 몇 퍼센트냐? 이것도 외워야 되는 거죠? 신규로 상장하는 경우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신규로 상장하는 경우. 처음으로 딱 상장할 때는 우리 사주조합에 대해서 의무 배정 비율이 있습니다. 20%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그 상장할 때만.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때는 이거는 의무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사주조합에 대한 의무 사전 비율, 배정 비율이라는 게 없어요. 하지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때는 우리 사주조합의 20% 배정, 의무 배정 비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공모 유상 증자의 방식 중에 다른 것은, 주주 배정하는 경우도 있겠고, 제3자 배정하는 것도 있고, 유상 증자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 유상 증자입니다. 자, 이때 이제 설명 중에 다른 것은, 발행가액의 결정은 청약일 3거래일 전에 결정이 된다. 맞죠? 이제, 원래는 발행가액이라는 게, 유상 증자를 했을 때의 발행가액이라는 게, 발행가액은 얼마의 가격으로 발행을 할까 이런 거잖아요. 이때는 이제 기준 주가 곱하기 1- 할인율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되죠. 근데 이제 기준 주가라는 거는 이 기준 주가에 해당되는 게 청약일 기준으로 해서 청약일 기준 좀 그렇나? 쓰기가 제3그레일이요. 이러고 5그레일 거슬러서 3그레일하고 5그레일 사이에 그려져 있는 가중평균 산술 주가입니다. 그래서 막 거래가 됐을 거 아니에요? 거래가 된 거, 그게 이제 청약일 기준으로 해서 그 직전 3그레일부터 5그레일까지 그이 거래가 되었던 가중평균 산술 주가를 구해서 평균 주가다 이런 이야기죠. 그 구해서 그걸 곱하기 1마이너스 할인율합니다. 이 할인율을 몇 퍼센트 쓰는 거냐? 일반인 공모를 하게 되면 30%죠. 일반 공모면 30%. 제3자 배정이면요 10%입니다. 배정 같은 경우는 10%. 그래서 이 할인율이 조금 달라요. 거기 이번에 보니까 최대 할인율은 기준 가격 산정 후 10%다 이게 아니죠. 일반 공모 유상 증자는 30%입니다. 10%는 이제 제3자 배정이에요. 그리고 일반 공모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받을 수 있겠고 정관에 이미 딱이 수만큼 발행할 수 있어요라는 그 숫자 내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54번에서 신규 상장 흐름이 올바른 것은 예비 심사 청구를 하고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하고 수요 예측을 해서 청약을 하고 상장을 한다. 2번이네요. 55번에서 그래서 상장 기업이 주주 배정 증자를 실시할 때에 증자를 하고 하는데 이거는 주주 배정이에요. 한 주당 배정 비율을 산정하시오. 이미 이제 기존의 주주들한테 주주 배정으로 방식으로 이제 증자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한 주당 배정 비율은 이것도 간단하죠. 그래서 한 주당 배정 비율을 구해야 되는데 이건 한 주당 배정 비율이잖아요. 이한 주라는 거는 일단은 시장에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거죠. 주식입니다. 그죠? 그러면 한 주당이니까 분모에 그게 들어와야지 유통되고 있는 주식이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모두 총 발행한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 총수였어요. 자기 주식을 빼야죠, 일단은. 그러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주 숫자가 주주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자기 주식 수 뺍니다. 자, 이게 한 주당의 의미죠. 이렇게. 요 밑에가 이제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주식 한 주당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발행할 주식 수요.
곱하기 1- 이제 의무 배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의무 배정하는 것 중에 이제 조합 배정 비율이 그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조합에 배정하는 거. 배정 비율. 이렇게 하게 되면 조합에 가져가는, 조합이, 우리 사회조합에 가져가는 빼고 나머지가 주주들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주들한테 오는 총수죠. 주주들한테 오는 총수인데 밑에 주주가 몇명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그 식에다가 그대로 숫자를 넣어서 계산하게 되면 한 주당 한 주의 비율로 그 배정이 됩니다. 56번에서 다음 중 상장의 효과가 아닌 것은, 자, 1번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기업의 국제 신인도를 제고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상장을 하게 되면 공모를 통한 유상증자가 계속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상장사 같은 경우에 원래 상법상으로는 주식을 갖다가 소각을 한다든지, 주식을 갖다가 소각을 할 목적으로라든지, 또는 어떤 합병 과정에서 제3사가 가지고 있는 우려사 주식이 있었는데 그게 취득이 되었어요 라는 이런 경우가 아니면 자기 주식은 취득 못하게 돼 있는데, 상장돼 있는 기업은 특례 조항이 있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증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거는요,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 것들은. 그게 이제 자기 주식 취득의 특례입니다. 그이 자기 주식 취득의 특례를 인정을 받아서 우리 회사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게 되면 우리 회사 주식이 상장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1번, 2번, 3번, 4번이 답이 다 맞아요. 그래서 효과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답을 골라라고 하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1, 2, 3, 4번의 답이 다 맞아요. 상장의 효과는 이 1, 2, 3, 4번은 모두 다 있다. 57번에서 일반적인 자산 유동화 참여 기관으로 볼수 없는 것은, 자산 유동화 참여 기관의 제일 대표적인 기관이 뭐냐면 유동화할 자산을 들고 있는 사람이죠. 유동화할 자산을 갖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자산 보유자인데, 자산 보유자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입니다. 은행이나 예신전문회사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거기 4번에 지금 여기는 답이 4번인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답이 4번이 아니고요. 4번은 상호주택은행도 사실은요 참여 기관에 해당이 돼요. 유동화 참여 기관이에요. 그리고 자산 보유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용평가회사나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나 상호주택은행 모두가 자산유동화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 기관입니다. 이 56번하고 57번에는 사실은 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58번에서 다음 중 자산유동화에 적합하지 않는 자산은, 자산유동화를 시키려고 하게 되면 유동화 대상 자산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이 있는데, 그게 어떤 특정한 미래 현금 흐름이요. 거의 규칙적으로 동질의 현금 흐름이 계속 발생한다. 이래야 됩니다. 만기도 있어야 되고, 그 자산의 만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산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의 특징이 되게 비슷해야 되고, 현금 흐름도 있잖아요. 되게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오는 그런, 그 자산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골프 회원권이라든지, 또는 뭐 영화 백악관이라든지, 매출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골프 회원권만 딱 묶는다든지, 또는 영화 백악관만 딱 묶는다든지, 매출 채권만 딱 묶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동질의 위험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동일한 비슷한 유형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고, 만기가 있고, 언제까지 올 거라는 그런 그 현금 흐름이. 자,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성격끼리 모아지는데, 상장 주식은요, 그 대상이 아니,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상장 주식은요, 중간에 현금 흐름이 얼마가 올지, 배당이 얼마가 올지, 그 다음에 뭐 이게 가격의 변동폭이라는 게 있어서 오르다가 내려가는 변동폭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의 현금 흐름이 앞으로 계속해서 창출이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맞지 않는 거죠. 이 유동화 대상으로는 59번에서 SPC가 기업의 회사채를 풀링을 해서 기초자산이 가지고 있는 신용 위험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발행한 유동화 증권을 뭐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회사채다 이거죠. 회사채. 들고 회사채를 갖다 다 묶어 가지고 이 회사채로부터 발생한 현금 흐름을 가져가세요라고 만들어진 증권. 이 증권을 갖다 뭐라고 하냐? 그걸 갖다 CBO라고 합니다.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이라고요. 그래서 1번에 이제 CBO네요. 그다음에 60번에 다음 중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일반적 자금 조달 방법이 아닌 것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방법이 아닌 게뭐 대표적으로 밑에 보니까 대출을 한다든지, 또는 ABS 발행을 한다든지, 또는 뭐 ABCP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금 조달 방법에 들어갈 수 있겠고, IPO는 뭐 상관없죠. 주식을 상장한다 이런 건 아니죠. 프로젝트 부동산 파이낸싱을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9회차죠. 9회차 자금 관련사 문제 중에 외환 관리 편 하고요. 그다음에 중장기 직접 금융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같이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